이제 흔히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내가 CEO가 될 상인가? 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러는데요. 이 납작한 정도는 우리 그 여러분이 CEO가 될까 아닐까? 여러분의 운명이 정해진 건가 아닌가? 그런 결정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CEO는 될 수 있습니다. 네. 이혜진 씨도 여성형 관상인데도 올라갔고 네. 이제 남성형 쪽에 김범수 의장도 출세가 됐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분이 같은 곳을 가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보다 속전속결로 공격적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천천히 내실을 다지면서 가느냐 양날의 검이란 거죠 다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신과 함께로 들으신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아유 전국의 많은 투자자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설 명절이라서 특별히 순서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글쎄요. 이게 과학으로서 우리가 인식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 이런 거 관, 상, 예?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해외 탑 저널에도 이런 그 CEO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의 얼굴을 분석하신 학자가 한 분 계셔서 명절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성균관 대학교의 김영한 교수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 대학교의 김영한 교수라고 합니다. 아니 네. 제가 책을 다 보지 못했는데 부자 관상 기술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네. 근데 교수님은 미국에서 공부하셨죠? 네,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박사를요. 경영학을 가리키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명 저널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논문들을 많이 발표하시는데 관상을 보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다 보니까는 제 CEO들의 주로 네. 미디어를 탔을 때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 때 그 회사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연구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CEO의 개인의 특질 예. 그런 것들에서 많이 관심을 또 가지게 됐고 예.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더라 하는 거 네. 특히 변동성하고 관련이 많더라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쭉 연결을 지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 융합의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행히도 점점 더 핫한 이슈가 돼버렸고요. 네. 지금 뭐 AI 시대, 머신러닝 이래가지고 핀테크에 접목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무슨 얼굴 표정 아니면 얼굴 생김새 거기서 느껴지는 남성 호르몬 그런 것들이 위험 선택하고 연관이 가더라 하는 발견들이 지금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요즘 하도 이제 뭐 사회적으로도 예. 근데 이게 무속하고는 관련 없는 거죠? 무속은 아닙니다. 네, 과학이죠, 과학. 그게 이제 그 과학인데요. 네. 관상 우리가 흔히 말했던 네.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관상의 일부는 과학으로 뒷받침되는 게 아닌가 네. 하는 게 지금 서양에서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점이 어디 있냐, 무슨 어디 뭐 쌍꺼풀이 있느냐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얼만큼 더 예, 납작한 얼굴이냐 아니냐, 홀쭉한 얼굴이냐. 우리가 김범수 의장 카카오 있죠. 네, 요즘 화제죠. 네, 그리고 네이버의 이혜진 GIO 그 두 분들의 얼굴을 보면 상당히 대조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사실 친구 사이이기도 한데. 그렇죠. 네. 동년 거의 1년 차이인 예. 그 분들이시고 SDS 삼성 SDS 입사 동기시라고 입사 들었거든요. 예. 그러고 지금은 우리나라 대표 ITC 기업 예. 1, 2위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시가총액으로도 작년에 3, 4위를 옥신각신했던 두 최근에 뭐 카카오가 많이 빠져서 좀 순위가 처지긴 했는데 네 안타깝지만은 예. 그래도 의미가 상당합니다. 그래, 두 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러면? 그럼 글로 바로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한번 네, 네 이게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 그런 건데 네. 얼굴 보시면은 이 두 분들이 누가 더 납작하냐 하는 거가 이제 이슈가 되는데요. 이제 요즘 그 의학계에서도 나오는 얘기들도 그렇고요. 이게 사춘기의 골격 성장이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럽니다. 네. 우리가 변성도 하지만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때 남성 호르몬이 폭발하시는 분들일수록
이게 양옆으로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광대뼈가 더 넓게 벌어진다고 그러고 그래요? 요 위아래는 그걸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그 비율 자체가 네. 예, 더 남성 호르몬에 노출이 많이 된 분들이 더 납작한 얼굴이 된다. 그런데 이 그림만 보면은 김범수 네. 의장이 훨씬 더 남성 호르몬이 그때 변성기에 폭발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네. 얼굴 쪽에 그게 나타났다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이혜진 의장 같은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홀쭉하죠. 그렇죠. 네. 홀쭉하고 길쭉한 네. 얼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이것이 뭐랑 같이 가냐 하면 그 사람의 공격성, 리스크 테이킹하고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사실은 남성 호르몬이 폭발하신 분들을 보면은 예. 마이크 타이슨 같은 분 얘기를 하죠. 1.94 이렇게 되는데요. 막기 전에는 누구나 전략이 있다. 네. 예, 맞습니다. 이 양쪽 옆에 요 귀 네. 바로 옆에 광대뼈 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 점하고 이 눈썹의 미간이죠. 네. 저점입니다. 여기하고 윗입술의 요 윗점하고 요거의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 나누기 세로를 하면은요. 지금 가로가 세로의 1.9배 정도 된다는 겁니다. 1.95배. 네. 거의 네. 2배죠. 이 숫자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대조가 되는 건 저스틴 비버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모였네. 예, 이쪽은 이게 홀쭉하죠. 연예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적 기준하고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방송인 분들이 이쪽에 많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고. 그러네요. 이제 보시면은 경영자 중에서는 네. 마윈 있죠. 잭마. 네, 잭마. 이분이 이제 2.1을 자랑을 합니다. 아, 엄청난 거죠. 그죠? 와이드하군요. 납작한 겁니다. 이제 흔히들 그 오해를 하시는 거가 혹시 이 숫자가 높을수록 머리가 큰 거냐라고 궁금해들 하시는데 아닙니다. 머리가 큰 거랑은 별개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납작할수록 더욱더 공격적이다 하는 거고 네. 그 남성적이다 내지는 이제 이런 분들이 성취 지향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업종에서도 내가 1등이어야 되고 네. 내가 지배자적인 위치에 가야지 마음이 풀리시는 분들이세요. 그런 이제 성취 지향적인 지향성이 큰 분들이다 보니까는 공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사고도 치고. 그렇죠. 잘 되면 다행인데 잘못되면은 사고를 칠 수가 있다는 김으로 게. 뜯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마이크 타이슨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네. 이 홀리필드랑 하다가 귀를 물어뜯는 게 이제 이기기가 힘들어지니까는 승질 난다고 이제 그게 확 폭발하는 거죠. 네, 흔히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이 납작한 정도가 남성 호르몬이랑 같이 가니까 보통 남자들이 근자감이 여자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근자감의 정도가 이 납작한 걸로 나타나느냐라고 네. 또 많이 또 물어보세요. 네. 근데 연구에 의하면은 그거랑은 별개더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 타이슨도 자기가 이길 거라는 자신감이 많았으면은 굳이 물어뜯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근자감과는 별개로 나간다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뭔가 남성 호르몬으로서 이제 뭐 좀 해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강하다 하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격적인 형태가 공격적인 성향이 이게 납작한 얼굴이 강하다 그러면은 사실 조직 생활할 때 이런 분들이 도태되기 쉽거든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한테 의도맞거나 이제 공격당할까봐 좀 사람들이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옆에 안 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윗자리로 가시는 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만큼 이분들이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또 희한한 이제 발견이 나오는데요. 네. 보면은 영국의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의 남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것과 또 있다고 합니다. 각자 5파운드씩 주고서 6명 단위로 팀을 짜줬는데요. 개인전으로 이제 이 사람들한테 니네가 얼만큼 남겨먹는가가 이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고 이게 단체전이야. 특히 이거는 우리의 라이벌 대학인 에든버러 대학을 누가 더 이기는가. 이런 거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고 누가 더 자기 돈을 집단을 위해서 내놓는가 하는 거에서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네. 보니까 개인전으로 인식했을 때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납작한 얼굴일수록 이랬는데 네. 집단전으로 가면은 더 내놓더라는 거예요. 어허. 우리 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하겠어. 네. 이런 거죠. 말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단의 성공을 위해서 뭐 좀 해보는 그런 에너지가 폭발하시는 분들이다 하는 거고요. 긍정적인 분들 중에 또 보면은 윤봉길 의사 같은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그러네요. 또 이게 또 넓습니다. 네. 열사공공의 정신이 있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분들이 이제 또 각광을 받기도 하는 거고. 적극적이고 자기주도형이고 예. 또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네.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이 미간을 포함해서 이쪽이 넓은 분들이. 그렇죠. 이게 넓고 이게 납작하신 분들이 그런 점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고 이게 또 그 양날의 검이란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발견되고 그럼 있습니다. 그럼 이해진 네. 그 GIO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반대 성향을 나타내나요? 그 납작하지 않은 분들일수록 조금은 덜 공격적이고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용의 주도하고. 저는 잠깐만요. 이해진 GIO 쪽으로 가서 얘기를 드리면은 네. 이분들은 좀 더 예. 예술가적 고집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실리콘밸리의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네.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 있죠? 빌 게이츠 젊은 시절이에요? 젊은 시절이죠. 둘 다 젊은 시절의 라이벌이었을 때 모습인데요. 네. 누가 더 남성형을 생겼냐 이렇게 여쭤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가 더 남성형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더 보이는데? 선이 굵고 섹시하니까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그건 의도된 질문입니다. 빌 게이츠도 그 다음에는 스티브 잡스도 이 수치가 납작한 정도가 비슷합니다. 1.84, 1.87. 납작한 거예요? 납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덜 납작한 거죠. 덜 납작한 겁니다. 미국 CEO들 중에서는 네. 여성형에 속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그 이해진 의장 같은 네. 좀 홀쭉한 형의 얼굴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스티브 잡스처럼 왜 이 폰트 그런 거에 있어서도 미적인 걸 대단히 추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집이 대단히 셌고 네. 그다음에 우리로 치면 도공 있죠. 도자기 만드시는 예술가들 보면은 그 최고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 다 깨부시잖아요. 깨부시는 스타일이다. 하나를 고집하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스티브 잡스 그러다가 80년대 쫓겨났죠. 누구한테 쫓겨났냐면은 새로 들어온 사람이 존 스컬리라는 CEO죠. 자기가 모셔온 분이죠, 사실 저분이. 그렇죠. 이분은 펩시콜라에서 마케팅하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수치를 보면은 두 배입니다. 2.0. 얼굴 보기에는 섹시한 턱이 아닌데 남성형이 아닌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연구된 바에 의하면 이런 분들이 마스큘린 페이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도자기 공을 생각하면은 이 안 깨버리고 팔 수 있는 거 다 파는 거죠. 왜냐면 이제 애플 같은데 이제 망가지는 거지. 그렇죠. 일단 마케팅부터 많이 하다 보니까 세일즈는 당장 좋았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안 좋았죠. 그래서 그 후에 나왔던 애플의 CEO 분들 다 이가 거의 이렇게 넘는 분들이 대체로 들어왔. 썼고 결국 스티브 잡스로 귀환했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홀쭉하신 분들은 좀 더 고집이 강하고 자기의 그 예술적인 이런 그런 고집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또 특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진의 네이버와 네. 김범수의 카카오는 사실 조금 다르죠. 네. 카카오는 진짜 속도전. 네. 그리고 뭐든지 상업화하는 그런.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역풍도 불고 그런데. 네. 이해진의 네이버는 진짜 느릿느릿 간다. 이런 느낌이 네. 들죠. 저도 거기 이제 비즈니스 하면서 가보면. 예. 야, 돈 벌 일이 많아 보이는데 돈을 안 벌고 있네. 이런 네.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 거기 인테리어나 뭐 이런 그린 팩토리 해가지고 보면 되게 디테일한 것 같고. 네. 예? 네? 분할 상장도 없고. 네, 그렇죠. 이제 꼼꼼하게 이제 나가는 점이 또 네.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양쪽에 다 양날의 검이다 보니까요, 일장일단이겠죠. 그냥 차근차근 또 한 분씩 보면은요, 네. 이분은 네이버 GIO 이해진 GIO 분은 67년생이고요. 이제 컴퓨터공학과 졸업하고 카이스트 서울대에서 졸업하시고 카이스트 전산학 석사하시고 삼성 SDS를 92년에 입사하시고 네이버를 창업하시죠, 99년에. 네. 그 다음에는 NHN의 공동 대표를 하고. 네이버의 회장 총수, 그다음에 GIO로 지금까지 사실상의 실권자시죠. 그렇죠. 근데 이분 보면은 제 사실 고등학교 선배님이라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동문에도 안 나오는 대단히 은둔형인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창문 나오셨어요? 네. 아, 김 교수님도? 네. 아, 고등학교 선배님이네.
예, 이분이 선배님이십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동문에 좀 나오시라고 그러는데도 네. 대단히 은둔형으로 리서치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 좀 그렇고 부친이 이시용 삼성생명 전 대표님이라고 어휴. 합니다. 말하자면 거의 금수저인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죠. 네. 반면에 김범수 의장을 딱 보시면은 본인이 흙수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개천에서 용이 나온 대표적인 주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동기예요. 나이가 한 살 많은 거지. 그죠. 근데 네. 66년생이시고 네.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나오시고 석사 졸업하시고 삼성 SDS에 입사 동기로 이혜진 의장하고 같이 지내셨고 네. 그다음에는 한게임 창업을 98년에 하시는데 이때도 사실 PC방에서 PC방이라는 사업을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특징적인 게 그때 사업을 할 때 자금 조달을 하더라도 부채 조달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사채를 끌어 썼다 하는 거 얘기를 또 하시죠. 그 여간한 용기가 아니면 못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 정도의 이제 그런 거니까요. 네. 업종은 다른데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도 이게 괜히 넓은 분 같아요. 그분도 거의 신체 포기가 없었던 분인데. 네. 근데 그분도 저도 한번 좀 측정을 해봤는데 네. 그분 이쪽도 하지만 요 위아래도 또 기신 또 특징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는 NHN 대표를 하시고 나서 이분이 2007년에 이제 거기를 끝내고 나오십니다.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NHN 좋긴 좋은데 좀 너무 고요하게 정박해 있는 한국에 정박해 있는 배 같다는 말씀하셨죠. 그만큼 좀 더 뭔가 공격적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는 카카오톡을 2010년에 출시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국민 메신저 앱으로 등극을 하는데요. 요즘은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저희 수업을 들을 때 교환학생들이 저보러 카카오톡 방을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만큼 외국 애들도 아는 거죠, 이거를. 네. 그 정도까지 갔고 그다음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다음 커뮤니케이션 합병하고서 지금에 왔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납작한 정도가 뭐라 그러죠? 양극에 있는 분들이다. 그러네요. 대척점에 있는 분들이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네이버가 초록색 라인으로 쭉 자산 총액의 성장을 쭉 볼 수 있고요. 카카오가 이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역사가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만은 시가총액으로 딱 봤을 때 네이버가 지난 20년 동안 이룩한 거를 카카오는 10년에 걸쳐서 단축 성장을 해버립니다.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을 추구하다 하는데 네. 그게 또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인수합병 성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열사 수에도 나타나고요. 보시면은 네이버는 계열사 수가 45개 정도 작년 기준으로요. 안 느네요. 2019년부터는. 그렇죠. 거의. 그리고 회사도 내부적으로 오르가닉 그로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내 벤처들을 키워가지고 이제 계열사를 만드는 형태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외부 거를 이렇게 인수를 자꾸 합니다. 인수합병. 인수합병을 통해서 급성장을 추구합니다. 이제 118개라고 지금 잡혔었고요, 작년에.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죠. 제 친구도 하나 이제 작년에 이쪽 카카오에다가 팔았어요. 이제 회사를 팔아가지고 또 대박을 낸 친구 네. 하나 있습니다. 크로스픽처스라고. 네. 예. 그리고 그런 이제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더라 하는 거. 핀테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보입니다. 카카오는 이 바로 투자증권을 인수해가지고 들어갔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만 했을 뿐이죠. 리얼셋하고 했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 부채 비율 같은 것도 좀 더 카카오가 높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보다 더 같은 자본을 조달하더라도 리스키한 걸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베타 우리가 이제 시장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측도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카카오의 베타가 좀 더 높다는 거 알 수 있고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는 또 특징적인 게 R&D 지출입니다. R&D 투자가 네. R&D 투자가 네이버가 훨씬 더 두 배 정도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 대비 한 30% 정도 선에서 25% 30% 선에서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반면에 카카오는 그 절반 선인 15%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보면은 R&D가 비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EPS나 ROA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단기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을 추구하는 데는 조금 방해가 된다. 네. 네.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마케팅 위주의 이런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R&D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아끼는 게 아닌가 하는 걸로 인해서 또 비판을 또 많이 받기도 그러니까요.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흔히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내가 CEO가 될 상인가? 저거잖아요. 관상이라고 저 영화. 그죠. 이정재 세조죠. 세조. 네. 세조가 되는. 그죠? 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러는데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네. 이 납작한 정도는 우리 그 여러분이 CEO가 될까 아닐까 여러분의 운명이 정해진 건가 아닌가 그런 결정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결정론이 아니라 누구든지 CEO는 될 수 있습니다. 네. 이혜진 씨도 여성형 관상인데도 올라갔고 네. 이제 남성형 쪽에 김범수 의장도 저렇게 그 출세가 됐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분이 같은 곳을 가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보다 속전속결로 공격적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천천히 내실을 다지면서 가느냐 양날의 검이란 거죠 다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겠다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습니까? 내가 CEO가 이런 거 왜? 근데 물어보고 싶네. 예, 감사합니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약간 좀 좁은 거 아니에요? 그러실까봐 제가 또 이제 네? 측정을 해 왔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이제 보여드리면요. 아 이거 원래 얘기된 거 아닌데. 네, 예,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네. 이제 그 업데이트를 늘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는 네. 또 재미가 또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오기 위해서 증권 방송인 분들의 이제 납작한 정도. 를 네.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아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야! 쭉 이렇게 보시면은 1.7 우리 김동완 프로님께서는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사실 이 연예인 수치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방송하시는 분들이 아 근데 어떻게 언제 제시했어요 제 얼굴을? 이게 이제 구글로 이제 찾아보면 다 이제 이미지 서치가 나오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거는 손쉽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3%는 그래서 약간 네. 약간 그래도 네. 보수적이군요. 정영진, 김동완, 이진우가 다 평균보다 평균이거나 평균 이하에 있군요. 거의. 네, 연예인처럼 이제 잘 생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기준에 보면은 톰 크루즈니 뭐 이런 그 연예인 분들이 다 이쪽에 가 있어요. 장동건이나 뭐 이런 분들이요. 이쪽에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오히려 저는 이제 김동완 프로님을 본 그 방송을 보면서는 음성의 피치가 대단히 낮으시더라 하는 걸 네. 이제 발견을 저희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남성 호르몬이 이제 성대 쪽으로 많이 가신 그런 것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성대 교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대 관련 이제 연구를 또 하게 되는데요. 이게 남성 호르몬이 이쪽으로 가신 분들이 또 그
피치가 낮게 나옵니다. 목소리 피치가. 네. 김동완 프로님은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한 110피치, 110헤르츠 정도, 100헤르츠에서. 굉장히 낮은 편이죠. 예, 대단히 낮으신 편이고, 네. 이런 분들이 또 회사를 운영하실 때 보다 큰 회사들을 많이 운영하시더라 하는 거가 지금 또 밝혀진 바입니다. 그래요? 네, 이미 미국 CEO들을 예를 대상으로. 음성적으로. 어떤 CEO가 있을까 보시면요. 성대 연구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보여드리려면은 사실 요거는 조금은 더 바클레이즈 CEO를 또 말씀드릴게요. 예. 또 보다 긍정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예. 또 리스크 테이킹 이 관점에서 또 제가 연구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바클레이즈 뱅크가 영국의 이제 최대 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영국에 있을 때 저 은행 거래했어요. 네, 예. 거기서 이제 그 CEO로 계시던 밥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이분이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목소리 피치가 낮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그때 또 더 많이 리스크 테이킹한 게 2008년 이전에 더 리스키한 그 투자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금융 위기 이후에 흔들했죠. 레귤레이터들이 들어와가지고 네. 이제 리스크 테이킹 못하게 막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새로 CEO를 갖다 앉힙니다. 앤서니 젠킨스란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네. 이제 컨슈머 뱅킹에 계신 분이에요. 네. 이제 소비자 금융에 계신 분이고 이분은 투자은행 쪽이고 네. 두 분의 목소리 피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릭해 보겠습니다. 방송 들리시겠죠? 네. 네. 여기서 보시면은 피치 수가 111Hz 정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군요. 네. 그렇게 되고 그 후에 들어선 CEO분 130Hz입니다. 보시면은 낮을수록 묵직한 목소리군요. 저게. 그렇죠. 이제 떨림 숫자가 성대의 떨림 숫자가 이분은 1초에 130회 저분은 110회 아~ 보시면은 여기 전반부 이쪽에 선을 보시면 요 밑에 쭉 깔려 있죠. 최저점이 110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 분은 새로 들어오신 분은 아무리 네. 내려가려고 깔아도 못 내려갑니다. 저는 한 80까지도 내려갈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 그 100Hz에서 이렇게 더 이렇게 왔다 갔다 더 내려가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분이 도대체 얼만큼 위험 선택을 하실 캐파가 되는가 봤을 때는 이런 자료들이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관상으로 볼 때는 네. 굉장히 보수적인 여성적인 면이 있는데 네. 음성으로 볼 때는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 많이 하고 네. 스케일 크게 네. 뭔가 할 네. 만한 네.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쩔 때는 제가 되게 세심한 면이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큰 결정할 때는 또 이건 너무 내 반대일 이게, 수도 있죠 뭐. 네, 근데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목소리 쪽으로 음성으로 이게 나가는가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얼굴로 나가는가 또 어떤 분들한테는 손으로 나가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그 퀘스천 빅 퀘스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또 앙드레 리라고 옛날에 계셨던 분 있죠. 예. 이분에 대해서도 또 만나보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많이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던 분이고 유명한 사람이죠. 저 예. 페레그린 증권에 있었던 그죠? 예. 저도 책에다가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 그러는데 이분이 그렇게 목소리가 낮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딜 컴포저로 온라인 투자 은행을 시도했던 얘기도 제 책에다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요. 하필이면 또 그때 재밌었던 게 또 제 친구가 홍콩인 친구가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이 앙드렐리 밑에서 네. 프로그래머를 해줬었어요. 아하. 그리고 저희 집에서 한 달 동안 이제 스테이를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말하자면 온라인 채권 발행을 기업 대상으로 그죠? 온라인 투자은행을 시도했던 세계 최초의 그 핀테크 회사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 잘 되진 않았죠. 그게 잘 되진 않았죠. 네. 비즈니스가 반발짝만 앞서가야 되는 건데 너무 많이 앞서가가지고. 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때 그 프로그래머로 일했던 친구가 나중에는 이 텐센트에서 핀테크 아시아 디렉터로 네. 일을 하게 되고 그러는 것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배웠던 것들이 나중에 또 쓰여 먹히는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말씀드릴 거가 이 손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시간상 네. 잠깐 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제 책에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인도에서는 이미 손 지문을 이제 손가락 손 끝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찍고 국민들이 네. 이걸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얼만큼 더 남성 호르몬이 많은 분들인가가 손에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님께서 더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고 뭔가 투쟁적인 상황을 처하셨다. 그랬을 때에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든요. 폭발하시거든요. 네. 그게 태아한테 갑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 뼈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요 손가락이 하필이면 좀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거? 네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탑저널에 이미 나간 그 논문에 보면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이제 존 코츠 교수님이 이제 밝힌 건데 네. 런던의 투자은행 트레이더들 대상으로 밝혀본 바에 의하면은 이 두 번째 손가락 대비 네 번째 손가락 이게 기신 얼마나 기냐? 저 예. 굉장히 긴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저 우리 김프로님의 네. 이 사진 이 손 한번 좀 보여 이렇게 딱 보시면 바랍니다. 네 번째 예. 손가락이 두 번째 네. 손가락보다 상당히 길죠. 이렇게 한번 또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편하게 네. 수직으로 그냥 쭉 올리셨을 때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하거나 이러면 누구나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지금 편하게. 보기에도 굉장히 그쵸? 길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대칭입니다. 비슷하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진에 보시면 요 첫 번째 사진이 접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사진은 네 번째 사진 전 네 번째 사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요 두 번째 사진도 그렇고요. 여기도 네. 보시면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상당히 긴 걸 알 수 있고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세 분이 다 펀드 매니저들이세요. 한 분은 심지어는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이고 다른 분은 하나 UBS, 다른 분은 미래에셋 쪽에. 아 진짜 실제로? 네, 실제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비번 손 네. 가지신 분은. 비트코인 해요? 비트코인도 하십니다. 야, 이분은 특이하게 생겼네. 프라이빗 에퀴티 매니지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두 번째 대비 네 번째 네. 이거가 정말 같이 가드라 하는 겁니다. 아하. 보시고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아, 저는 교수를 하면 교수를 하는 게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하는 거고요. 이 펀드 매니저계에 가시면은 이런 분들이 제일 잘하신다. 저는 그래도 제 네. 직업은 잘 택했네. 업계에서 이게 그렇죠. 천직을 일하셨던 그쪽에서 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중에서도요. 저희 성균관대학교에 이 네 번째 손가락이 특별히 기신 파이낸스 교수님 계십니다. 안효 교수님 아니에요? 아, 그분은 제가 뵙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한 분 계신 분이 말씀드릴 네. 분이 우리 KB증권의 부사장님을 지내셨던 우리 신영석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파생상품 트레이딩 쪽으로 맞아요, 펀드 맞아요. 매니저 하셨었고 네. 월튼에서 박사를 하셨어요. 그분도. 맞아요, 맞아요. 미국 똑같은 미국 박사인데도 그냥 그 학계에서 있는 사람 이런 거 하면은 업계로 가셔가지고 미국에서 헤지 펀드를 하시는 분은 엄청 기십니다. 이게 손가락에도 나오더라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바이올로지컬 이 생체학적인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가 중요한 연구 거리다 네. 하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보시면은 이제 실적들, 그러니까 남성적인 얼굴의 CEO들 요 보시면은 4분위로 나눴어요. 예. 1, 2, 3, 4. 가장 여성형 또 가장 남성형인 거 1200명을 쫙 세운 겁니다. 줄 세워서 네. 보면은 네. 그분들이 운영한 회사의 자산 규모 있죠. 이게 평균치가 이렇게 쭉쭉쭉 일렬로 씁니다. 가장 큰 회사. 그다음에는 실적도 쭉 올라가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가장 극단에서는 조금 꺾어지죠. 이게 뭐냐면 조금 무리수를 둬가지고 좀 안 좋은 경우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무한이면 또로 가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좀 분식 회계를 할 가능성이 많더라는 게 이미 탑저널을 나간 겁니다. 좀 아 좀 잘 좀 봐줘 하다 보면은 예. 이게 좀 요거 좀 세일즈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네, 거 약간 네, 네. 고집을 부릴 수가 야, 있죠. 뭐 R&D를 이렇게 보면 그쵸. 비용이고 이렇게 보면 투자 아니야 이런다 이거죠. 예,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양날의 검이다 하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쭉 올라가는 거 알 수도 있고 인수합병 성향도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이 만약에 뭐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다가 딴 큰 회사에다 팔고 싶다. 네. 그러면 어떤 회사, 어떤 CEO분이 사주실까요? M&A를 해가지고 사주실까요? 주로 이런 분들이 사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 그래서 제 친구 보고 제가 진짜 감탄했던 게 그거예요. 네. 팔아도 네이버한테 안 팔고 카카오한테 팔길 정말 잘했다라고 저는 친구한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 18일 날, 1월 18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엄청난 일이 나온 그 이거죠? 예,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임수를 합니다. 예. 네. 이게 무슨 회사냐 궁금하실 분은 아마도 우리나라에 남자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스타크래프트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 캔디 크러쉬 사가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고 워크래프트 뭐 이런 거 뭐 오버워치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회사를 잡아먹었습니다. 그것도 750억 불을 현금 박치기로. 현박. 이게 현금으로 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보통은 다 주식으로 교환을 하든가. 그렇죠. 이게 이제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죠? 하는데 아예 그냥 갖다 박아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 CEO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는 어떤 분일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블리자드 CEO 약간 말씀을 좀 드리고 나갈게요. 뭐냐 하면은 블리자드가 살짝 문제 있었죠. 네, 이제 성희롱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문제가 또 있었고 최근에 불거졌었고 작년부터 그 다음에는 이게 주가가 갑자기 20-30% 확 뛰는 거 M&A 인수합병 당한다 그러면서 이제 논한 거죠. 주주들한테는 이 상황이 보이고 소니는 주가가 떨어지는 거 눈에 보입니다.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평균치랑 비슷하게 갑니다. S&P랑. 왜냐하면 훨씬 규모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요거 잡아먹어도 큰 탈이 없다는 거죠. 근데 바비 이 CEO, 블리자드의 CEO 보시면은 일단은 공격형으로 생기신 거 확실합니다. 2.0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보면은 연봉이 2020년에 얼마를 받았느냐? 1855억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추산하면은 이 정도가 됩니다. 1년 연봉이 거의 2000억 원. 아유. 엄청나죠? 연봉 1억인 사람이 2000년을 일을 해야 이 사람이 한 해 이걸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예. 엄청나죠? 이 돈을 누가 다 벌어줬느냐?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게임을 하면서 갖다 벌어준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이런 회사를 잡아먹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는 누구냐? 사티아 나델라라고요. 네. 이 납작한 정도가 더 형님입니다. 2.1입니다. 굉장히 갸름해 보이는데. 그렇죠. 말라서 갸름해 보이시는데 네. 이슈는 요 안쪽의 비율인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훨씬 더 납작하게 잭마 같은 거죠. 엄청나게 인수합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뉴스를 보셔도 최근 들어서 이 사람이 인수합병을 엄청 많이 하면서 성장을 추구한다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수합병을 왜 했을까 얘기가 나오는데요. 클라우드 기반의 게임 사업 확대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Azure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Azure. 예, 이게 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창문 밖에 하늘, 창공을 Azure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 Azure라는 거 처음 말을 들었을 때 영어로 as you are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Azure, as you are 하는 그거랑 좀 발음이 비슷해서 메타버스 세계에 가서 내 자신의 현실 세계와 비슷한 as you are 그런 걸 해서 그렇게 메타버스에다가 그걸 반영 아주르 예. 그 왜 저 이탈리아 아주르 예, 그 아주르 그죠 이탈리아 그 대표팀 그 아 예 그 파란색 입잖아요 아 예 예 그 아주르 아주 파란색이죠 예, 맞습니다 그걸 연상했는데 맞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그걸 조금 약간 잘못 생각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메타버스에 나에 있는 그대로를 한번 보여준다 이런 뜻인 줄 잘못 네. 알았는데 이 양반들이 이제 메타버스의 사업 진출을 더 하기 위해서 이 블리자드를 잡아먹는 거죠 그렇군요 말하자면은 일하고 놀고 쇼핑하는 등의 가상 생활 여기 아바타가 들어간다는 건데요 보시면 아바타에도 얼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Azure에도 보면은 Face API라는 게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서 Face API를 써가지고 제가 또 연구에다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보통 이 얼굴 이 납작한 정도를 측정할 때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그 다른 요소들 때문에 외부적인 요소들 때문에 숫자가 잘못 잡히는 거 아니냐라고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Azure를 갖다가 썼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진을 입력하면요 거기에 얼굴 표정이나 겉보기 나이 대머리 정도 이런 것들도 다 숫자로
보여줍니다. 이게 AI고 머신러닝의 뭐 최첨단이라고 거의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CEO들 3명 얼굴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분들 기억해 보시고요. 이분들이 얼만큼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는가, 성별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는 네. 거기에 있는 표정 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면은요. 이분 같은 세 번째 분은 해피한 것이 확실하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표정에. 그 다음에는 안경 썼는지 콧수염, 턱수염 이런 것도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분이 얼만큼 더 머리가 벗겨지셨는지 대머리의 정도까지도 지금 나옵니다. 이게 놀라울 정도로 이제 AI가 이런 걸 다 측정해서 숫자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다 그 집어넣고서 연구에 해봐도 이 얼굴 납작한 정도 그 FWHR 숫자가 계속적으로 인수합병 성향을 심대하게 예측하더라 하는 거예요. 저게 F 그게 이제 페이스의 그거고. 그렇죠. 그 약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FWHR이 좀 복잡한데요. 네. 페이스의 width to height ratio입니다. width가 이제 넓이거든요. 넓이. width to height. 예, 이게 이제 요 높이입니다. 이게 아니고 요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양미간에서 윗입술. 윗입술까지 네, 요겁니다. 인중 거기까지. 인중까지. 아. 네, 요거 이게 얼만큼 네. 좁으냐 이게 어느 정도 넓으냐 그렇죠 그거네요. 네 이거 나누기 요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점수로는 CEO상은 아니네. 음성으로 보시면 확실하게 버텼네. 음성으로 버텼어요. 네. 그리고 손으로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고요.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제 연구를 해도 계속 FWHR이 나오더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저의 이제 뇌피셜이긴 한데 네.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 된다 그러니까는요. 아바타를 많이 하고 싶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바타를 하실 때에도 본인의 존재를 완전 속이게 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그 본인의 리스크 프레퍼런스를 웬만큼 유지해서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바타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렇죠. 남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본인의 이 FWHR을 좀 유지하는 아바타를 만들도록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제안까지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바타에 진짜 이게 넓어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재미있는 현상들이 벌어질 거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 네. 나오는군요. 아 예, 이분은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2001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뉴욕? 아 서울 지점에 있었습니다. 아주 99년 2000년에 있었는데요. 크레딧 애널리스트로 트레이닝을 샬롯에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트레이닝 6주간 하고 나서 특별 세션으로 이제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연설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한번 또 이분 악수도 해보고 말씀도 들어봤는데 이분이 또 공격적인 경영으로 유명하십니다. 해병대 출신이시죠. 그리고 이제 UNC 대학 졸업하시고 나서 작은 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백 개 은행들을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큽니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네이션스 뱅크를 만들고 나서 뱅크 아메리카를 잡아먹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만들게 된 거죠. 그런 분의 이제 공격 성향, 그죠? 얼만큼 적극적으로 이제 회사를 키우는가, 단기간에. 네. 이게 다 FWHR 수치에 보면 1.95 정도로 해서 크게 나타난다. 재밌네요. 예. 예. 요거는. 뭐 계속 얘기해 주시죠. 요것도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네. 사실 금년에, 파이낸스 학계도 사실 보수적이라 가지고, FWHR 막 이러면은, 우리, 김 프로님께서도 아 그거 연구 맞아? 파이낸스 맞아? 막 이렇게 궁금하신 그럴 정도로 이제 업계에서도 보수적이시지만은 네. 학계는 더 보수적이거든요. 어허. 그래가지고 이게 탑저널에 나와도 지금까지는 회계학 탑저널 그다음에 경영 전략 탑저널만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금년에 드디어 파이낸스 탑저널에 하나 나간 게 있습니다. 어느 탑저널입니까? 이게 JFQA라고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라는 예. 저널입니다. 네. 제 논문이 아니라 예. 이제 싱가포르의 이제 국가대표 천재라고 하는 우리 멜빈 티오 교수님과 공동 저자의 논문인데요. 예. 이분들이 연구한 거는 미국의 헤지펀드 매니저들 한 2,300명 정도를 사진을 갖다 놓고 연구했습니다. 본 게 뭐냐 하면은 FWHR 수치가 높은 매니저들 보니까는 이분들이 지배자적인 위치로 가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가지고 안타깝게도
정작 본인들의 펀드 알파는 낮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알파가 높다는 게 초과 수익률이 낮다는 거죠. 초과 수익률이 낮다는 거죠.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파이어 세일을 할 확률이 높더라는 겁니다. 급매물로 자기가 들고 있는 주식을 막 팔아야 되는 거죠. 손절. 그리고 마진콜 받는 거죠. 그리고 블락딜로 막 팔아제껴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 전에 작년에 있었던 일과 많이 뭔가 저는 익숙하죠? 저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런 거 받아먹는 성격이. 얼굴에 나타나시는 거죠. 네? 급하게 막 이러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금매 나오니 네. 물어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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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이런 점이 총각 매니저일수록 더 심하고요. 결혼을 한 후에는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분들이 데이터를 진짜 다 긁어모은 거죠. 다 백그라운드 조사 체크해가면서 수천 명에 걸쳐서 말하자면 내 거친 생각과 그죠? 불안한 눈빛과 그죠? 거기서 난 위험하니까. 예, 네, 난 위험하니까 그죠? 그러고서는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재범 씨 노래 들어보면 근데 뭡니까? 떠나지 마시라고요. 결혼하시면은 이게 중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안정적으로 퍼포먼스가 좋다. 저런 분들 결혼할 때는 약간 네. 양미간 이런 것 좀 보면서 하는 게 낫겠대. 자기랑 비슷한 사람하고 하면은 그렇죠. 둘 다 그런 노래 할 수가 있어요. 난 위험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위험한 두 분이 만나시면은 큰일 납니다. 이게 좀 궁합이 그런 점에 있어서 또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도 야, 이거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 사장님이나 은행 지주 회장님들한테 요거 드리면은 돈 네. 많이 되겠는데 이렇게 사람 뽑을 때 예. 야 이게 야 쟤 너무 좀 리스키한 거 아니야? 그런 점에 있어서도 많이 또 가이드가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빌황은 어떻게 되세요? 빌황의 경우도 그 이 탑 저널에 나가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요즘 이분의 사진을 한번 봤어요. 예. 보니까는 1.857 와. 됩니다. 이게 한국 CEO들 황인종이니까 예. 한국 CEO들 대비 백신이에요? 훨씬 큰 겁니다. 되게 공격적이신 분이에요. 그게 저 펀드 포지션에 있어서도 증언들이 나오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나무 그 부사장님인가요? 이나무 교수님. 그래서 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은 이 보통 펀드 매니저들이 그 레버리지를 가져가더라도 1.5배 정도, 아니 2배 정도 가져갈 텐데 이분은 5배를 갖다가 올렸다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그러다 보니까 20%만 까져도 마진콜 당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마진콜로 정말 미스테리였죠.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돈도 저렇게 많은 분이. 그러게 말입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셨어요. 네. 네? 한국에다가. 안타깝습니다. 도서관도 만들고. 아 그렇습니까? 네. 어느 도서관? 저기 예. 인천 송도에 가면 네. 그 외국하고 합작한 대학이 있거든요. 네. 거기 있잖아요. 네. 무슨 조지 메이슨 대학인가요? 조지 메이슨 아니고 스토니브룩. 그 스토니브룩인가? 네. 거기에 보면 빌황 라이브러리인가? 클래스룸인가? 네. 뭐 그런 것도 기부도 하시고 네. 그러신 분인데 왜 저렇게 더 버시려고 리스크 테이킹을 했을까? 그러게 저 정도 말입니다. 돈으로도 한 10대 손까지는 충분히 먹고 살고도 남잖아요. 근데 이런 게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격성이 그런 점에 있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이제 사실 그러니까요. 컴플라이언스라든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는 이런 분들을 보고서 주의를 좀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펀드를 운영하시더라도 왜 몰빵 투자를 했을까? 그죠? 좀 분산, 자산 배분을 하셔야 되는 건데 퀀트를 동원하셔 가지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하는 걸 좀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아이고 그냥 뭐 사실은 처음에 가볍게 시작했는데 네. 뭐 재밌는 그 사진도 많이 보여주시고 또 셀프로 저도 한번 어떤 성향인지 네. 검증도 하고 우리 3프로 전부 다 해보고 또 우리 슈카까지 한번 해봤는데 글쎄요 이게 뭐 정확하게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이게 확률과 통계이니까 맞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예외가 따르기도 네, 하고 또 네. 그 예외의 경우가 네. 우리의 결정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균관대학교 MBA의 김영환 교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글쎄요. 타고난 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그 스타일 그리고 그 스타일이 만드는 기업의 경영이라는 게 이렇게 조화롭게 그분의 어떤
타고난 상과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뭔가 네. 일레귤러하고 뭔가 돌출이고 이런 거는 사실은 기업 경영에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재밌는 연구를 하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파이낸스 전공이신데. 네, 맞습니다. 아, 저는 굉장히 독특한 연구신 것 같은데 네. 예, 이런 걸 이제 우리의 이 재무 활동이나 투자에 어떻게 연결해 볼지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에 우리 김영환 네. 교수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김영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저희와 함께 향기로운 운조 커피를 마실 인재를 찾습니다. 아, 형님, 오늘도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이고, 아침 저녁 글로벌 라이브까지 진행하려니까 늘 잠이 좀 부족하잖아. 아, 한 시간을 주무시더라도 편하게 주무셔야죠. 지노스 아직 안 쓰세요? 그래? 저희와 함께 지누스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편하게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진짜 편해?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오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의 거꾸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네.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했습니다.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장은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웃어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